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좋아하는 가수가 되기가 쉽지 않죠? 여기 계시네요. 이문세 씨가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희로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은 가수 이문세 씨가 잠실 주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이문세 공연을 합니다. 대한민국 이문세. 얼핏 듣기에는 제가 뭐 애국자나 민족주의자 같이 거창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뜻으로 지은 게 아니고요. 그 대한민국 기분 좋게 하는 이문세 공연. 대한민국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또 공연을 나름대로 잘 만들었던 이문세. 이문세 씨의 공연에는 대부분 가수 싸이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물론 무대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는 거지만 저는 후배의 공연에 가서 또 많은 걸 또 얻어와야 되죠. 싸이가 6월 1일 날 한국에 있으면 당연히 제 공연에 옵니다. 30년간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이문세 씨 자신의 애창곡은 광화문 연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의 남은 인생들, 그런 걸 이렇게 참 다독이면서 생각하게끔 하는 노래로는 그 광화문 연가가 아닐까.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은 최근 신세대 그룹 빅뱅이 리메이크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갑고 또 고맙고요. 왜냐면 제가 특별히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제 노래를 대신 해주니까 전 아직도 살아있고 그 덕도 보고 있고. 그의 히트곡 대부분은 세상을 떠난 작곡가 고 이영훈 씨와 함께 만든 겁니다. 작업실에서 같이 음악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뭐 싸운다라는 게 뭐 멱살 잡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영훈 씨가 요구하는 건 이런 거 뭐 이런 그 서로 음악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의논하고 연습하고. 이문세 씨는 10여 년간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 DJ 생활을 한 것이 큰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맥혔던 그 시대에 제가 태어나서 그 시대에 DJ를 했었다는 것은 제 일생일 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었고. 좀처럼 사생활을 공개 안 하는 이문세 씨지만 아들을 위해 종원에게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나서 이 친구한테 문화적 유산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빠를 이렇게 존경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좀 시켜야 된다. 아빠가 이런 음악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문화적 유산이다. 시대 아이콘이 된 가수 이문세.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서희로입니다.